그 뒤에 비록 두창이 조직에 들지는 못했었지만 항상 그래도 명절이 되게 되면 두창한테 선물도 준비하고 꼬박꼬박 인사 왔었다고 합니다. 아 홍인이 내다 두창이 그러다 해 누 누구시라고요? 이 아홉 같은 삼류 건탄한테 두창은 그야말로 귀인 중이 귀인이겠는데 예예 어르신 아이고 이 전화를 다 주시느라고 너무나도 고맙습니다. 저 하겠습니다. 예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내 기억코 하겠습니다. 그러자 뭐요 이놈은 이 두창이 갸웃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너 혹시 너그 텐진시의 수인제라고 아니 하고요. 그러자 수인제요? 그놈 그거 그 양아치 조직이 아닙니까? 뭔가 사기와 강탈 짓은 혼자서 다 하고 저희 텐진시에서 명성이 그닥 좋지도 않아요. 왜요 천거 그놈을 잡아 족치면 됩니까요? 이 아흥이란 놈은 어떻게 해서든지 두청 곁에 붙으려고 애쓰는 거였다는데 됐다마 이놈아 니를 안 쓴다. 두청이 얘기하는데 이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놈을 썼다가 또 그 싸움판에서 상대방 놈들한테 찰싹 붙어먹으면 그게 뭔 개망신이겠냐고요. 아이, 저왜 나니 베이징 애들 싹 다 집합시켜라. 우리 그 텐진시도 또다시 원정 한 가야 쓰겄다. 하지만 야야야야 우리는 그 우수왕보이고 천조 왕자요 이 이세 놈들도 다들 발떠덕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 이젠 저 주먹을 쓰는 놈들만 데리고 다닐 거야? 너 두청 이놈이 이제 이럴 거야. 그러자 오케이 오케이 다들 함께 출발하자. 하지만 이제 따즈는 이 웬만해서 이러한 자리에 안 나섰다고 합니다. 이제 연세도 있는 놈인데 혹시라도 날아오는 주먹 한 방에도 이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었으니 말입니다. 그렇게 쪼웬난 야바진리 따라오헤이 타오창 그리고 산호즈 네 이제부터 이 산호즈라는 놈도 있는걸요. 이어 5시간 고속도로를 달려 도착을 하여서 먼저 한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 하는데 말입니다. 참거 난거 참으로 오랜만입니다요. 그 아흥이란 놈이 굽신굽신거리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야는 왜 왔니? 오나 불렀니? 네 사실 이 아흥이란 놈은 저번에 당한 뒤에 이 타오창이란 놈을 잘 믿여서 친해뒀다고 하는데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를 하는 놈들을 주인을 대신하여 이러한 일들을 처리해주면서 이 뒤에서 먹는 것 또한 엄청 많다고 합니다. 우리 청거의 일인데 제가 와야죠. 이거 텐진시 흑사회 바닥이라 하면 내 알홍이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네 반서를 해주러 왔다는 아가 요 달랑 세 명이서 왔니? 네 그 알홍이란 놈은 달랑 부하 두 놈만 데리고는 우쭈우쭈 거리며 찾아온 거라고 하는데 파 형님 그깟 양아치 놈을 잡아 패는데 뭔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? 그 수인제 그 놈을 내가 구르라면 굴고 이 기라면 기야 되는 놈입니다. 그 조금 있다가 들어오면 보십시오. 그렇게 알홍이란 놈이 서서 최뉴비를 해대는데 이 문이 발컹하고 열리면서 웬 나그네들이 우르르 몰려드는데요. 네 그건 바로 수인제 일당이었었는데 그 찻집 문 밖을 그냥 꽉 틀어막을 정도로 이 많이 끌고 온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수인제야 니 나 알지? 내 너희 대선배 알홍이다 이놈아. 자 일로 바짝 뛰어와서 무릎 꿇는다 실시. 그러자 뭐야 알홍이? 수인제는 아홍을 보더니 이 화들짝 놀라서는 휘둥그레 해있는데 이놈이 귓구멍에다가 뭘 틀어막았나? 에? 빨리 와서 무릎 안 꿇리? 그제야 이 수인제라는 놈이 저벅저벅거리며 걸어오는데 그러자 아홍은 헤헤헤 보셨습니까 천거? 이까 삼류사회 깡패 놈들은 내 말 한마디면 하지만 짱! 그 수인제가 걸어와서 무릎을 꿇기는커녕 그 아홍이 귓바망이를 후려가기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이가 없네. 알홍이 너희놈 언제부터 이거 텐진시에서 하느냐 했었니? 에이? 왜 내는 모르는데 짱! 내 모르게 하느냐 했니 짱! 네 보셨나요? 전의 이야기에서는 전장에서 배신을 때리고 상대방 편에 찰싹 붙었던 이 알홍이 이번에는 또 이런 방식으로 큰 웃음을 주는데 그러자 아이고 아이고 그만 때려라 이놈아. 너 여기 있는 이 큰형님이 누이긴지 아니? 이야 에? 그
그자 수인재라는 놈이 이 알홍 뒤에 놈들을 관찰하는데 쪼왠 나니 이 두꺼비 같은 덩치에 이 중국 명태 눈가리 이는 딱 봐도 어디서 대가리를 서는 놈 같고 또한 그 곁에 이 야바라는 놈은 이 시꺼먼 대가리 툭 터진 눈가리를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다니는 이놈은 딱 봐도 여기서 제일 행동대장 같은데 그리고 찔리고 따로 헤이고 이 다들 강호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데 이 제일 앞에 서 있는 이 어린 놈 이거 뭐야? 뭐 이것들이 운전기사인가? 네, 그 수인재라는 놈은 두청을 제일 처음 봤을 때는 운전기사인 줄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, 너그 형님이 뭐 하시노 이놈아? 에이, 어디 나서 봐라고 해라 이놈아. 이 수인재라는 놈은 그 아홍이 멱살을 틀어잡고 휘두르고 있는데 그만해라 이놈아. 이 운전기사 같은 어디 놈이 나서면서 뭐라고 하는데 내 먼저 얘기를 해두겠는데 첫째 그 알홍이는 내 아우가 아니다 어디서 갑자기 지발로 찾아온 놈이고 둘째 넌 내 친구의 친구 왕통달을 때렸다며 이거 지금 뭐야? 너가 여기 대가리였어? 만약에 말입니다. 만약에 여기서 쪼에나니 대가리라고 하면 이 수인재라는 놈이 진짜로 함 해볼 수도 있겠는데 왜냐면 다들 깡패 건달인데 이 대가리 수가 많은 게 이기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요 키가 자그마하고 어린 놈이 이 무시무시해 보이는 놈들을 거느리고 다닌다? 네, 전에도 알 수 있었다시피 이 수인재라는 놈은 웬만큼 야가 빠진 놈이 아닌걸요. 아예 쪼왜난이 아니다. 이 어린 놈이 대가리라고 하자 함부로 못 움직였다고 합니다. 뭐여 너희 놈 공산당이세야? 눈치 빠른 놈은 대뜸 알아채겠죠. 그러자 두청이 얘기하는데 수인재 너 말이여 내 두 가지 선택권을 준다. 첫째 이 왕통달한테 무릎 꿇고 대가리를 조아리면 빌어라. 그러면 그때 가서 봐줄지 안 봐줄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면 둘째 그 경찰서로 가서 너절로 자수해. 너 이놈은 감방에서 얼마나 썩게 만들 수 있냐는 함 기대하고 말이다. 그러자 뭐? 너 이놈 아가리지 다 했니? 우리 여기 형님들이 안 보이니 어디 놈아? 그 수인재는 가만히 있는데 이 곁에 쫄따구들이 달려들려 하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잠깐만 스톱! 이 부하놈들이야 머리가 모자라서 그런다지만 수인재까지 그러겠습니까? 자신이 부하놈들을 싹 다 조용하게 멈추게 하고는 잠시나마 생각에 잠기는 거였다고 합니다. 요 어린 놈이 이러한 패기, 이러한 당당함이다. 아니 이러한 게 어디 그냥 인물이겠냐고요. 에이, 혹시 이러한 세 번째 가능성은 없을까? 내가 너희들을 싹 다 때려 눕히고 500만 위는 또 돈대로 다 줘야 되는 가능성 말이다. 그러자 하하하하 두청 측의 놈들은 아주 재밌어 죽는데 그 수인재라는 놈은 뭐 아랑곳하지도 않고 이 어디론가 전화를 띠디디디 누르는데 왜 숭치하오 형님 낸다 수인재 그러자 자 금방 뭐라고 했었니? 숭치하오라 설마 그 놈? 이 앞에 놈들이 다들 휘두그레해 하자 이 수인재라는 놈이 또 했어 해놨다고 하는데 그럼 그렇지 텐진시 부시장 아들이 안 먹히면 또 누가 먹히겠습니까? 하지만 두청은 요 갸웃하면서 전화를 달라고 손을 허이허이 하는데 왜? 혹시 그 숭치하오니? 두청이 묻자 에? 니 뉘게 저쪽에 숭치하오라는 놈도 갸웃하는데 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기분 나쁜 목소리는 이거 뭐지 하고요. 벌써 다 잊었니? 에? 쩔뚜가? 너희 그 쩔뚝거리는 다리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벌써 잊었나고. 네, 이 이야기도 전에 제가 생략을 했었는데 두청 이놈이 또 그 텐진시 부시장의 아들놈도 발뒤꿈치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렸다고 합니다. 두청 이놈도 비록 군자는 아니지만 그 하느냐 하면 나대는 이세 놈들을 전부 혼내주는 그 당시 해결사 같은 존재였었다고 하는데 이놈이 뭐야? 전화를 확 끊어버렸는데 하지만 구동! 그 수인재라는 놈이 불이 번쩍 나게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니 자신이 큰형님이 쩔뚝쩔뚝거리는 걸 보긴 하였었지만 누가 그랬는 줄은 몰랐었거든요. 근데 부시장의 아들을 저 꼬라지로 만들어놨는데도 아무 일도 없이 멀쩡하게 다닌다고? 그렇다면 자신 같은 삼두 건달이 어떻게 이 앞에서 멘즈 타령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. 그 수십 명이 부하들 앞에서 다짜고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. 때리셔 어르신, 왕통다 어르신, 냅다 답세겨 주십시오. 짜! 짜!
그 수인제라는 놈은 살겠다고 저절로 이 벌따구로 막 귓바망이질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서요 어르신 좀 때려주십시오. 네, 이러한 때는 그 왕통다가 자신을 막 때려주는 거야말로 이 자신을 살려주는 게가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눈치가 빠른 수인제라는 놈은 그나마 그냥 한바탕 얻어 터지기만 한 채로 일을 접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아니면 최저로 그 숭치하오처럼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모가지가 날아가겠죠. 이 사건도 원래 제가 생략을 하려 했었지만 이걸로 인하여 두청은 자융이란 놈과 또 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네, 그 당시 자융이 전개 쪽 힘은 그 두청보다도 더 세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체 이 자융이란 놈은 또 과연 어떠한 놈일까요?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도 再见。